북부 이탈리아의 아름다운 고도 라벤나. 천년 넘는 역사의 기억을 고이 간직한 이 도시는 그 자체로 지붕 없는 박물관입니다. 미술사를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혹은 그렇지 않더라도 이탈리아를 여행한다면 미술사의 성지 라벤나에서 잠시 여장을 풀어봐도 좋을 듯합니다. 이곳에서는 과거가 현재를, 현재가 과거를 불러내는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라벤나를 둘러싸고 일어난 서유럽의 역사를 살펴보면 이곳의 정치, 종교, 경제, 군사적 중요성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로마 제국이 동서로 분열된 401년, 라벤나는 서로마 제국의 수도가 됩니다. 476년 게르만족의 침략으로 서로마 제국이 멸망하면서 라벤나는 게르만의 수도가 됩니다. 493년 게르만을 몰아낸 동고트가 라벤나의 새로운 주인이 되었고, 540년 비잔틴 제국이 동고트를 몰아내고 옛 형제의 땅 라벤나를 되찾았지만 롬바르디에게 다시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756년 프랑크 왕국의 샤를 마뉴가 롬바르드를 몰아내었고 라벤나를 교황에게 헌정하면서 이때부터 교황령이 생겨나게 됩니다. 라벤나를 손에 넣기 위해 수백 년 동안 이어진 힘과 힘의 충돌은 다양한 미술 현상을 그 증거로 도시에 남겨두었습니다. 라벤나에는 갈라플라치디아라고 불리는 로마 십자가 형태의 자그마한 건물이 있습니다. 갈라플라치디아는 서로마 제국의 황제 호노리우스의 누이입니다. 450년경 지어진 이 건물은 붉은 벽돌의 수수한 외관을 지녔지만 내부를 장식하는 환상적인 색감의 모자이크는 경탄을 자아내게 합니다. 추상적인 형태가 기독교를 상징하는 문양과 어우러져 천장을 장식하고 모자이크 위로 빛이 반사되면 환상적인 분위기가 연출됩니다. 이곳에서 마주하는 색과 빛은 새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길게 늘어진 금빛 화려한 의상의 그리스도가 선한 목자로 나타나 양떼를 먹이고 성인들은 고귀한 종교적 신념을 위해 기꺼이 생명을 희생했습니다. 당시 라벤나에 지어진 건축들과 내부 장식은 예술성과 기술력이 월등하게 뛰어났던 비잔틴 미술가들에 의해 만들어졌습니다. 라벤나를 차지한 동고트의 왕 테오도리쿠스 역시 미술사적으로 중요한 건물들을 남겼고 지금까지 잘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520년경 완공된 이 건물은 테오도리쿠스의 무덤으로 사용하기 위해 지어졌습니다. 이 건물은 영묘당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바실리카와 같이 장방형이 아니라 외벽이 십각인 평면도로 보입니다. 품질 좋기로 유명한 이스트리아산 석재로 지어진 테오도리쿠스의 영묘는 2층 구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중앙 상단부 천장에는 지름 11m의 돔이 올라가 있는데 놀랍게도 하나의 돌로 만들어져 있어 당시 뛰어난 건축 기술을 보여줍니다. 라벤나에서 비잔틴 미술의 정수를 맛볼 수 있는 곳은 산 아폴리나레 누오보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세워진 것은 504년경으로 동고트 테오도리쿠스가 통치하던 시대에 지어졌습니다. 평면도에서 볼 수 있듯 산 아폴리나레 누오보는 세 개의 통로를 가지고 있어 삼랑식 바실리카의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회중석에서 제단이 있는 내진으로 넘어가는 사이의 벽면은 개선문을 연상시키는 형태로 만들어졌습니다. 산 아폴리나레 누오보의 벽면은 원형의 기둥이 아치로 연결된 아케이드, 그 위로 모자이크로 장식된 넓은 공간과 고축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케이드 상단 벽면은 화려한 모자이크로 장식이 되어 있는데 모두 3개의 구획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한쪽 벽면에는 옥자에 앉으신 그리스도가 묘사되어 있고 남성 순교자 행렬이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습니다. 반대 벽면에는 성모 마리아가 아기 예수와 함께 그려져 있고 여성 순교자들의 행렬이 마리아를 향하고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화려한 의상과 붉은 모자를 쓴 3명의 남자들이 마리아와 아기 예수를 향하고 있는데 예수의 탄생을 경배하기 위해 찾아간 3명의 동방박사들입니다. 같은 공간을 장식하는 모자이크이지만 동방박사들의 경우 경직되고 정형화된 다른 인물들과 비교했을 때 색상, 움직임, 그리고 개인의 특성에 대한 표현이 확연히 구별되어 제작 시기가 다르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긴 행렬 상반부, 창문 사이 공간으로
성인들의 모습을 묘사한 모자이크가 등장하고 가장 높은 좁은 벽면에는 그리스도의 행적을 묘사하는 신약성서의 장면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모자이크에는 요한복음 21장에 묘사된 고기잡이의 기적 이야기가 그려져 있습니다. 길게 늘어진 고귀한 자색옷을 입은 예수는 오른손을 들어 밤새 한 마리 물고기도 잡지 못한 제자들에게 그물을 오른쪽으로 던지라 이야기합니다. 거짓말처럼 그물 가득 물고기가 잡혀 올라오는 기적이 벌어졌습니다. 이 모자이크는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5,000명을 먹였다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최후의 만찬을 묘사하는 모자이크입니다. 식탁에는 물고기 두 마리가 올라가 있고 예수와 제자들이 촘촘히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예수는 고귀한 자색 의상을 입고 머리에는 금과 보석으로 장식된 후광이 빛나고 있습니다. 그림 속 주인공이 누구인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좁은 공간에 밀집되어 그려진 제자들과는 확연히 구별이 됩니다. 예수의 제자 유다가 선생을 팔아넘기기 위해 입맞춤하는 장면입니다. 교회 벽면을 장식하는 모자이크들은 글로 쓰인 성서 이야기를 그림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읽지도 쓰지도 못했던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성서의 이야기를 전달해주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었기 때문입니다. 산나폴린 아래 누오보를 장식하는 모자이크들은 초기 기독교 미술의 결정체로 여겨질 뿐만 아니라 중세 미술 전반에 관찰되는 표현적 특징들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물들의 개별적 특성을 세세히 묘사하기보다는 성서의 이야기를 잘 전달하기 위해 정면성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인물과 사건을 그림 속에서 강조하기 위해 큰 크기와 함께 눈에 띄는 곳에 위치시키고 차별된 색을 사용합니다. 황금색을 지배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초월적 시간성과 공간성을 상징하고 있다는 특징도 보입니다. 산나폴린 아래 누오보의 모자이크는 초기 기독교 미술의 모범적인 형태를 보여주지만 세부 묘사를 살펴보면 무언가 특이한 점이 발견됩니다. 보여드리는 두 장면을 꼼꼼히 비교해 보시면 무언가 다른 점이 눈에 띕니다. 좀 더 크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차이점을 찾으셨습니까? 동일한 예수의 얼굴을 그리면서 한 곳은 수염 없는 젊은 청년으로 다른 한 곳은 수염 덥수룩한 중년의 모습으로 묘사했습니다. 동일한 교회의 벽면에 그려진 동일한 인물이 이렇게 서로 다른 방식으로 묘사된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미술에서 이러한 현상을 만들어내는 것은 기독교의 정통교리가 확립되던 시기 예수의 본성에 대한 신학적 논쟁과 관련이 있습니다. 산 아폴리나레 누오보가 처음 지어진 것은 504년경으로 동고트의 테오도리쿠스가 라벤나를 다스리던 때였습니다. 테오도리쿠스는 기독교의 한 종파였던 아리우스파를 신봉했는데 아리우스파는 예수의 신성은 인정했지만 인성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아리우스파의 해석에 따라 예수는 사람과 같이 늙지 않는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 젊은 청년의 모습으로 그려진 것입니다. 아리우스파는 기독교의 교리적 근간인 성삼위일체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325년 니케아에서 열린 공의회에서 이단으로 규정되어 파문을 당했습니다. 540년 라벤나를 되찾은 비잔틴 제국의 유스티니아누스 황제는 561년 이단 종파 아리우스를 몰아내고 새롭게 죽성식을 거행합니다. 그리고 기독교 정통 교리에 따라 새로운 모자이크로 교회를 장식하면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나이 들어가는 인간의 육체적 특징을 반영해 나이 든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산 아폴리나레 누오보에서 관찰되는 것처럼 교리와 신학적 해석에 따라 도상과 표현의 차이가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산 아폴리나레 누오보 교회를 장식하는 모자이크는 초기 기독교 미술 발달의 중요한 사료일 뿐만 아니라 미술의 형식과 내용이 시대적 상황과 유기적으로 관계하며 발전해왔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시가 됩니다.